네,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 NHK에서 또 뭔가 일을 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지금 보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NHK는 일본의 국영방송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로 유명하고, 뭐 일본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여기 나오려면 막 자기 이름을 바꿔서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콤비 이름이 무슨 뭐 어떤 뭐 뭐라고 할까, 유니트 이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사대가 안 돼가지고 결지대라고 뭐 바꿔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NHK인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 보니까 지금 또 이상한 막말을 했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자, NHK가 플로이드를 보도하면서 흑인을 비하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도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NHK나 이런 거를 지금 폄하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저는 NHK 좋아합니다. NHK의 다큐멘터리 같은 건 최고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본 공영방송 NHK가 백인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흑인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이 졸려서, 그쵸? 돌아가셨죠? 무려 8분 정도 목이 졸려 있었다고 하고, 조지 플로이드는 I can't breathe 라고 그래서 숨 쉴 수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경 진압을 했다. 이런 지금 사건입니다. 그쵸? 7일 NHK 시사 프로그램 이제 알았다. 세계는 지금. 색깔이와 이마라는 거. 고래대 와깟다. 색깔이노 이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근데 플로이드 사건 개요를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플로이드 씨를 연상케 하는 러닝 셔츠 차림의 근육질 흑인 남성을 등장시켰다.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거. 근데 굉장히 마초적으로 표현돼 있고 폭력적으로 좀 묘사돼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지갑이 울고 있네요. 좀 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일 NHK 시사 프로그램 이제 알았다 세계는 지금에서 이제 어쨌든 이 남성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미 백인의 평균 자산이 흑인의 7배에 이른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흑인들이 대거 실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또 흑인 남녀가 도로를 점거한 가운데 차량이 불타는 장면도 등장했다. 전반적으로 흑인을 무질서하고 사회 반하는 집단으로 표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데 보니까 굉장히 근육질적으로 강한 남성으로 표현돼 있고, 그쵸?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평소에 사회에 반하는 그런 시위를 주도해왔던 사람처럼 묘사가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쵸? 흑인들이 소울 음악 같은 거 하니까, 그쵸? 그런 사람들 음악하는 것도 표현돼 있고, 흑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에서 반란 세력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시위, 솔직히 지금 이 시위는요, 흑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진보적인 백인들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개념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흑인을 너무, 단순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좀 예민할 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보도 후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는 소셜미디어에 흑인을 모욕했다. 인종간 평등과 공정에 대해 배우는 것은 평생에 거친 노력이다. 고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 문화 박물관의 인종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주소까지 남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영국 가디언 등도 NHK 비판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P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위해서 일본이 많은 이민자를 유치했지만 상당수가 일본에서 경찰의 괴롭힘, 쉽지 않은 부동산 계약 등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분들 중에서 일본에 취직하러 가신 분들 중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부동산 계약이 얼마나 까다롭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좀 뭐라 그러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해요. 이 저기 그 외국 사람들 보는 눈이 고깝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요. 지금 일본이 지금 흑인 인종 차별을 얘기할 그게 못되는 게 뭐냐면 자이니치라고 있죠. 제일교포에 대한 그 대우 그런 거 뿌리 깊은 차별은 옛날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해라 이 녀석들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죠. 아직까지 일본은요 아직까지 세계적 그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센스도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똑같습니다. 좀 그런 거 개선하도록 양국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NHK 측은 배려가 부족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NHK도 정신 차리고요. 그쵸?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